한 번에 왼쪽을 봤습니다. 수비에게 끊겼어요. 이해찬 헤더. 오, 네. 아, 두 선수가 경합하는 과정에서 머리끼리 부딪힌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이해찬 선수의 상태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오.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게 충돌이 한 차례 일어났고, 네, 그리고 다행히도 이해찬 선수가 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유승범 선수가 조금은 네, 이 장면 오, 네. 의욕이 좀 과하다 보니까 네. 볼에 대한 경합을 좀 과감하게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선수와의 충돌이 있었고, 박종명 주심도 바로 이해찬에게 다가가면서 일단 상태를 체크를 해줬고요. 천안시 축구단은 이 사이에 교체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이민수 선수가 투입됐고요. 최진수 선수가 교체 아웃됐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누워있는 장면에서 정말 마음이 철렁하는데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네, 그렇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박종명 주심이 계속해서 선수들을 불러서 소통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 네, 다시 한번 길게 높게 갑니다. 올려줬습니다. 안쪽으로 떨어뜨려줬고 하지만 휘슬이 불렸습니다. 경합하는 장면에서 부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얼굴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들 것을 요구하고 있는 네, 박종명 바로 주심. 재종현 골키퍼가 안 된다는 사인을 보낼 정도로 아, 머리에 좀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네, 그럼 아까 보여요. 이해찬 선수였던 거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머리 쪽에 충돌 때문에 네. 어떤 장면인지 보시죠. 이 과정 이후에 이해찬 선수가 뭐 별다른 충돌 없이 혼자 쓰러졌어요. 아, 그러네요. 머리 네. 쪽에 앞서 경합 장면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 닥터들이나 김태형 감독도 빠르게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 게 선수들이 가끔씩 의욕이 넘치고 또 정신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소화는 하는데 경기를 마친 후에는 본인이 경기를 좀 의식 없이 뛴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후반전에 경기를 뛰었는지조차 모르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최근에 선수협회 자체적으로도 이런 뇌진탕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선수